고구마 머리. 긴급 뉴스입니다. 고래가 모두 멸종했습니다.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는 수년 이내로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지구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고래가 멸종한다는 것은 지구가 고장나버렸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구를 죽인 겁니다. 20세기경 약 290만 마리의 고래가 인간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하자 1986년 IWC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수의 국가는 거기에 반대를 하고 계속해서 고래를 잡아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들인 이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인간이 만든 수많은 오염물질과 지구온난화는 고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다의 왕이며 최상위 포식자인 고래가 멸종함으로써 바다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래는 평소에 많은 물고기와 크릴을 먹습니다. 이 중 크릴은 새우와 닮았지만 새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이들을 먹는 고래가 없으므로 크릴과 새우는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늘어난 크릴과 새우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빠르게 먹어주게 됩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물고기와 크릴의 먹이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물고기와 크릴은 먹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굶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고기와 크릴이 줄어드니 그 위에 있던 상위 포식자들인 참치, 오징어, 문어 등등 모든 바다 생명체들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래가 없으니 바다는 피폐해지는 것이죠. 고래의 똥은 철분과 질소 같은 필요한 영양소를 배출하여 식물 플랑크톤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또한 고래는 바다 깊숙한 곳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헤엄칠 때마다 식물 플랑크톤을 양지바른 표충수까지 끌어올려 재생산할 시간을 줍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고래의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바다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러고는 수천 년 동안 해양의 바닥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지구온난화를 막고 있는 셈이죠. 만약 고래를 사냥하지 않고 그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매년 16만 톤의 탄소를 제거했을 겁니다. 이것은 매년 843헥타르의 숲을 추구하는 것과 같죠. 심지어 고래는 직접적으로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래들은 다량의 탄소를 몸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고래는 해저 깊은 곳으로 가죠. 탄소가 대기에 흡수되지 않게 말입니다. 결국 고래가 멸종하면서 지구온난화는 더욱더 가속화가 되었고 바다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수십억 인구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명체들은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지구 산소 절반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지구는 지옥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 고래가 멸종했다는 건 우리가 하루빨리 지구를 떠나야 할 때입니다. 동물을 보호하지 않은 것은 인간을 보호하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동물에게 무자비했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래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을 지키는 데 힘써야겠습니다.